안녕하세요. 정원 대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계약이 주제입니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집에서 가보로 귀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문집이 있습니다. 고서적이라 훼손될 우려가 있어 평소 조심스레 관리하는데도 자꾸 종이벌레 등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겨 걱정이었습니다. 1년 전쯤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종이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준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광고에 실린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해충과 곰팡이가 100% 말끔히 제거되는 약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품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잠시 머뭇거렸지만 조상님들의 문집을 보존하겠다는 정성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품을 사용하고 1년이 지나갈 무렵 여전히 책에 벌레가 쓸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항의를 하고 다른 데 알아보니 위 약품의 품질과 성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매회사를 상대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회사는 책임 기간이 지나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서에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1년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나 대체 납품, 물품 대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1년이 지났으므로 대금 반환을 하여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약품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채무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적법한 채무의 이행이 있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계약이 매매인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건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제공한 물건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있었다고 할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부적합한 품질 및 성능의 물품을 공급한 데 대하여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에 있어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책임 중 하나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자담보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권리 행사 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반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물품 공급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두 개의 권리, 즉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권리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일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례에서 1년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이상 매수인은 판매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달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별개의 양립하는 권리로, 매수인이 필요에 따라 두 개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수인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은 서로 양립합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특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칙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병존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특칙에 관한 책임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이 각각 성립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두 개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한 소독약제가 약속한 성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하자담보 특칙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10여일쯤 경과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이 건축선을 1.45m 침범하여 건축되어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당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자신이 잘 아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보았는데 위 건물은 적법하게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구청장을 상대로 철거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면서 변호사까지 소개하여 주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긴가민가 싶어 매도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였더니 변호사 역시 틀림없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간 찜찜한 느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장담을 하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역시 매도인의 말이 확실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철거 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인지 여부는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만일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경우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의 동기 그 자체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직접적인 의사의 표시가 없더라도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단순한 동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표시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그와 같은 표시된 동기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위 동기가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사례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건축선을 침범하여 철거될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착오의 이름에 있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사례의 경우
매수인의 착오가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으나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받은 봉급으로 그날그날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나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아이들 대학 교육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직을 마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노후 대책을 마련한 바 없고 노령 세대니 은퇴 후 삶이 길어졌다고 하는 말이 무작정 고맙기만 하지도 않던 터에 마침 살고 있는 부근에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 전단에 보니 상가 건물과 주위 공원 사이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조감도가 실려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전용 연결로를 통해 공원 중심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연 200만 명이 찾는 공원의 중심과 구름다리로 직접 연결된 구조 자체로 이미 100만 인구의 대표적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층에 시푸드 레스토랑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벤트형 푸드코트 특별 분양, 낮엔 이벤트형 푸드코트, 저녁에는 호프스퀘어로 이중 수익 경영, 패밀리 레스토랑급 고급 인테리어 및 최신 조리시설 완비, 이벤트형 푸드코트는 밤엔 낮과 전혀 다른 조명 인테리어까지 설비된 초대형 호프스퀘어로 전환, 하루 두 번의 알짜 수익을 만들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무대가 설치된 호프스퀘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광고 전단지를 본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공직을 그만두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어렵사리 지하 1층 이벤트형 푸드코트 두 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상가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는데 막상 완성된 상가 건물을 보고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광고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설치된 육교는 이 사건 건물 밖 인도와 공원 담장 밖 인도 사이를 연결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건물 3층에 시푸드 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벤트형 푸드코트라는 것도 분양 광고물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푸드코트 중앙에는 무대를 설치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공원을 방문하기는커녕 주말조차 수백 명 정도가 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중 공원 밖 육교를 건너 상가 쪽으로 오는 관광객은 극히 소수입니다. 옆에 가게들 사정을 알아보니 사정이 별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분양회사한테 속았다는 억울함과 말년 걱정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는 어느 정도의 허위,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소송 사건의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광고 내용 중 육교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공원과의 접근성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고 3층 시푸드 레스토랑 입점 확정이라는 내용의 광고 역시
분양 대상인 상가의 범위, 상가의 전체적인 업종 구성 및 점포 배치에 관한 분양자의 권장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일반 음식점, 미용실, 성형외과, 판매시설 용도 부분으로서 시푸드 레스토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경쟁 관계 있는 점포의 입점이 예정된 부분이어서 이를 각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3층의 시푸드 레스토랑이 입점한다는 사실이 특별히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할 만큼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광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낮엔 이벤트형 푸드코트, 저녁엔 호프스퀘어로 이중수익 경영이라는 내용의 광고도 낮에는 푸드코트로 저녁에는 호프스퀘어로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이를 통해 푸드코트 중앙에 무대가 설치된다는 등으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을 취소하여 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상가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등에서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들이 분양의 성공을 위하여 실제와 다른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과연 그것이 상관행인가, 그 정도의 과장 내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신의 직상 허용되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것이 적지 아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안에서 그것이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이건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건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의 주장이건 대법원이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취소 내지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거나 관행상 인정되는 과장 내지 허위 광고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을 가지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의 예외 없이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상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광고 분양물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분양받을 것이 아니고 만일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축 사업을 하는 친구의 권유로 일정한 지분을 받기로 하고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였습니다. 출자금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다가 결국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관계 청산 당시 친구는 구체적인 운영 내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간 손해만 보았으나 그래도 친구 입장에서 제 출자금만은 전액 되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장은 현금으로 돌려줄 돈이 없고 사업 부지로 사놓은 용인 소재 땅을 내놓았으니 원매자가 나타나면 이를 팔아서 출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출자금 전액을 되돌려주겠다는 말이 고마워 실제로 이익이 남지 않은 것인지 따져보거나 구체적으로 언제 위 땅이 팔리게 될 것인지 물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연 친구가 진실로 출자금을 되돌려줄 생각이 있는지 자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위 약정이 있는지 벌써 3, 4년이 지났고 불안하여 이따금 전화를 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매매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할 뿐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친구는 위 토지에서 새로 건축자재 보관업을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부동산의 위 땅을 내놓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매도할 생각은 없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언제까지라도 위 땅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러다가 영영 땅이 팔리지 않으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기한과 조건입니다. 기한의 가장 쉬운 예가 변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앞으로 2년 후에 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차용금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한입니다. 기한과 구별되는 개념이 조건입니다. 조건은 장래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것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공책 한 권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이 공책 증여 계약의 정지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장래 도래의 여부가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가 기한과 조건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기한은 장래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어야 하고 조건은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어떤 요건이 부과되어 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석할 것인지 기한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커다란 이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정산금 지급의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남은 동업자는 현실적으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친구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친구는 마냥 위 토지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정산금 지급에 관한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한다면 기한은 그 도래가 확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상대방이 토지를 매도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종전 동업자는 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 대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3자에게 땅이 팔리면 출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조건부 약정인지 기한부 약정인지에 따라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률 행위에 붙인 어떤 요건이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사례에서 출자금의 반환 자체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용인 소재 땅의 매도는 어디까지나 출자금 반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마당에 용인 소재 땅이 팔리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출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일 리 없습니다. 정산금의 지급과 관련한 제3자의 매도라는 요건은 정지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약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토지가 팔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이 팔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출자금 상당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에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금전 거래에 관련된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태 변호사의 어느 날 소송 정원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